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향이 너무 좋아서 이게 취해서 왔는데 이게 지금 뭐죠? 네, 이게 쑥 중에 최고의 쑥이에요. 강화 사자발약쑥. 사자발약쑥. 예. 네, 강화도의 해풍과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 사자발쑥은 임금님께 진상했던 귀한 품종인데요. 사자발쑥은 성질이 따뜻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여성질환, 특히 자궁 건강과 하초 건강에 좋습니다. 해풍 맞은 건 다 좋잖아. 이게 일반 쑥하고 좀 다른 건가요? 이게 보시면 요거는 네. 요거는 사자발쑥이거든요. 아, 약간 뽀얗게 생긴 거요? 예, 이거 용기는 좀 참쑥이에요. 아, 참쑥도 다양해. 참쑥이 우리가 보통 그 쑥국이나 쑥떡 해먹는 쑥떡 그걸. 해먹는 쑥. 아, 보니까 얘가 좀 더 통통하게 생기고. 아. 다르잖아요. 네, 얘는 삐죽삐죽 약간 네, 뭐라고 해야 살이 안 찐 날씬이. 네. 그리고 이건 통통한 게 우리 피디님. 아, 예. 얘 뒤집어 놓고 보면 사자 발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아~ 사자 족대예요. 아니 사자발이 너무 예쁘게 생긴 거 아닙니까 이거? 아 곱다. 사자발 쑥. 아 코가 갑자기 뻥 뚫리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 제가 오늘 이걸 먹고 몸이 좀 따끈따끈해야겠는데요. 아주 그냥 쑥쑥쑥쑥 꺼이어 있는 사우나. 쑥쑥쑥쑥쑥쑥쑥쑥. 이야. 몸에 열나요? 아 벌써 열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벌써 열이 나네요.